비록 합생한 두 분뿐이지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우리의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이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건강개혁과 치유. 치유에는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회개예요, 회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갔어요. 양을 가지고. 가서 환부를 보이면서 자기 죄를 고하고 회개했어요. 그럴 때그 회개로 인해서 이 양이 잡아지고 그 양의 피가 성소로 제사장이 가지고 갔을 때 죄도 속해지고 병도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치유는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이 약. 여기 아파요. 그럼 저 약. 이게 아니에요. 왜이 병이 왔는가? 이것의 근본 연결되어 있는, 물려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그 병은 안 낫는 처방을 내려야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와 거짓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매 시간마다 쇼킹한 뉴스일 거예요. 아마 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이번에 두 분은 끝까지 여기 참석하시면. 오늘 첫 시간에는요, 이제 진짜 찍으셔도 괜찮나요? 오케이. 뭐 어차피 두 분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정시에 하는 걸 좋아하고, 좀 늦는 건할수 없어요. 근데 좀 시작은 정시해야 될것 같은데, 그 문제를 맞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네. 시간을 보려면 전화기를 꺼내놓아야 되겠고. 25분. 5분만 더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25분이니까. 이번 주그 제목을 뭘로 할까?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끝나면 동쪽에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그대로 동쪽에서 하고 싶어요. 너무 제가 아주 지금까지 수백 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 추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선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길래 막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포인트가 네. 지금 결국 죄라는 게 어디서 왔을 때 생각해 봤을 때 건강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번에 선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 건참 좋았어요. 예, 근데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걸 어떻게 못해. 안타까워. 예? 저도 제가 봐도. 그래서 평신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평신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법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더 세월 가면 안 되니까. 더 세월 가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지금쯤은 우리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네, 진짜 세천사 기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너무 운동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갇혀 있어. 교회 반들이를 못 벗어나는 거야. 세계로 향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좋은데도. 아,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워. 네. 그래서 아, 주님께서 뭔가 좀 이 불을 붙이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 이 상황은 그게 아니야. 완전 일이 안 되게끔 돼 있어. 네, 그래서 막 저는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 잘 시간도 아깝고 그럴 정도로 할 일이 너무 눈에 보이고 세계가 다 눈에 보여요. 세계가 좁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영역으로 가야 될 때가 가까이 오구나. 네, 이렇게 세계가 좁아 보이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딱 아프리카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 20개국에서 들어왔어. 유럽이니 막 어디서. 근데 그 중에 중동의 한 목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강의로 마치지를 않아요. 이 강의를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PPT가 필요하면 나한테 적어내라. 이 PPT 당신 강의하고 싶고 전하고 싶으면 적어내라. 이름 적어내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요. 제 강의들은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의할 수 있나를 리허설을 해요. 10분씩.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이분 괜찮겠다 싶으면 딱 이메일로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세미나를 하도록. 금방 세미나 너무 멋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번에 중국에 20팀이 지금 구성돼가지고 5명씩 세미나가 20개가 지금 이제 진행해요. 앞으로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1차 끝났고 이렇게 번지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어렵고요. 거기는 인터넷 경찰이 있어요. 인터넷 경찰이 조금만 많이 모이면 그 리더가 누군가 잡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뭐 예수님, 성경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리더인지 모르게 해요. 다 시간을 맡겨요. 다섯 명이 한 조로 이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누가 리더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어제 시작했는데 어제 한 팀이 했고 오늘은 또 다른 팀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1,4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제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리더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터넷 경찰이 못 잡아가. 또 예수님 소리 안 해. 예수님 소리 안 하는데 뭐 유튜브에 열기만 하면 건강기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는 달라. 뭔가 달라. 이런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가 시작되면 부담이 너무 많아. 부담이 와요. 보세요. 건강기별도 전해야 돼. 의료선교사도 만들어야 돼. 예수님도 오신다고 외쳐야 돼. 또 이 싸움도 해야 돼. 이 몸의 이 생명 권세와 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러면 어느 길로 갈까? 잘못 가면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계속 영적인 얘기만 하셨지 실제적인 내 몸을 놓고 사망 권세와 생명 권세가 싸우는 전쟁터라는 것을 모르셔. 우리가 질병에서 지면 암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컸는데 그 권세에서 지는 거예요. 그 권세와 끊임없이 싸워요. 계속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세를 이겨야 되고 법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이 두 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대. 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쪽에서는 아니야. 다 이렇게 말하잖아. 누구도 먹잖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이 필요해요. 영과 육이 살아남지 않고는 영으로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요, 정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에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어떻게 이기란 말이에요? 이 연약한 육신이. 네? 목사님들 이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는 끝난다 그랬어요. 목회는 이제 더 이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신학적으로는 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이제 평신도들이 신학적으로 박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못 이기느냐, 그 죄의 꼬리를 물고 병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아무리 높으다고 해서 병 안 걸려요? 예? 영적으로 높으다고 해서 병 안 걸리냐고. 그거 뭐 신실하게 뭐 유별나게 골라먹고 이런 사람이 걸려버려요. 자,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냐고, 답을. 왜 있냐고, 왜. 이런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야단쳐요. 어? 그것 좀 먹는다고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더 막 유별나게 꼬장꼬장하고 난립니다. 막 이러고.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어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 답을 못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는, 우리는요, 전후 좌우가 다 사단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명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살아서 재난의 발자국, 재난이 팡팡 터지면서 오는 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거든요. 가까이 이르셨다는. 근데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음성으로 듣고 똑같이 대처했다가는 끝나요. 우린 하늘 기별로 들어야 돼. 하늘 기별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당당한 특공대들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 기별을 김우형 목사님이 듣고 외치셔야 돼. 나를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사람이 없도록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외치셔야 돼. 네, 아멘. 네. 나 진짜 진짜 바빠요. 나 진짜 잘 생각 없을 정도로 바빠 지금. 예, 오라고 그러시길래 걔도 좀 어떻게 모아놓고 오라고 하나 했어. 예. 근데 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다 보니까 패스터들만 다 이렇게 올려 있더라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나오는 메시지가 비슷해요. 이렇게 그 틀 안에 다 있어, 갇혀 있어. 예. 그래서 좀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기별이 필요한데 어째 그렇게 고분들만 딱 넣어놓으시고 그냥 그 안에 평신도들을 다 가둬놓을 그런 메시지만 듣게 하셨나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주강사들이 다 패스터들이. 자, 노르웨이에 특별한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노르웨이. 이 건물 아세요? 이 건물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Sparva Global Seed Belt. Spitz, Spitzbergen 섬에 있죠.
돌섬이에요. 아주 북극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 섬이 보이세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어찌된 셈인가. 제가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아 이게 빠졌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제가 안 빠지게 뒤로 볼게요. 아, 내일도 요 분만 오시나요? 여기 세 분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죄송한데 제가 등록을 받으라 그랬는데 등록을 하면 안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오시는 건데 네. 그렇게 자유에 맡기니까 사람들이 안 그러면 제가 내일 거지. 가고 아예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제 저거에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일주일 좀 쉴까 하는데 너무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여기 있다가 그 일을 나중에 또 하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강사를 비행기표 대서 오게 해놓고 세 명 앉혀놓고 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두 명 앉혀놓고 근데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점심 시간을 계속 딜레이가 됐잖아요 이렇게 줄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여기라도 뭐 제목이 있다든가 뭐 무슨 관에서 한다든가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 책장에 그래요? 예,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나조차도 헤맸어요. 어디서 내가 몇 시에 강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도 헤맸다니까. 아, 이름은 있긴 한데. 아까 강구하실 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런데 또 뭐 강사들 소개하는데 내가 그때 깜빡도 못 갔어요.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뭔 강의가 있는지도 몰라 다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냥 가고 다음에 기회를 보고 또 언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사님이 정말로 많은 거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계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룰이 있냐면 10명 미만이면 안 간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20명 미만으로 이제 올렸어요 네. 왜냐면 너무 할 일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두 명 갖고 시간 보내기가 제가 지쳐서 저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번 주에 지금 두 분, 세 분 놓고 강의하라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 야영에서 감리교에서도 저를 오라고 그랬는데 78교에 700명 모아놓고 강의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쯤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너무했잖아요. 이건 너무해. 저는요, 이 어떤 프로그램을 있으면 목표를 정해요. 몇 명 먹을 것인가. 선생님. 올래면 오고 말란 말아.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 상황에서 이것들이 힘들게 열었는데.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많았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래서 좀 생각은 했어요. 좀 적을 거라는 걸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는 좀 너무했어요. 예, 그래서 뭐 김우영 목사님 입장도 내가 다 들어서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기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비행기표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내일 갈까 해요 예, 두 분 가지고 강의 계속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 내일 여기 누가 오면 어떡해요? 네? 내일 또 다른 여기 관심 있으세요? 저기 오늘 안 오면 끝이에요 다른 부서로들 가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목사님들 위주로 지금까지는 배웠어요 그러나 이 건강 강의 같은 건 그 분야의 전문인이 해야 되거든요 저를 비행기표 대서 저를 오라 그러면 거기에 준한 모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기 뭐 집에서 줌으로 찍는 게 낫죠. 줌으로 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훨씬 더 낫죠. 네, 그게 나아요. 오히려 차라리 오지 마시라고 그냥 줌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했으면 참 좋았어요. 제가 그 2019년에 몽골에 이제 그 전에 몇 번 갔다가 보니까 몽골이 300만밖에 안 돼요, 인구가. 잘하면 몽골을 재림교의 나라로 만들겠더라고, 재림교 나라. 300만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몽골 딱 스트릿이 딱 하나예요, 이렇게 길이 하나. 거기에 대학교 몰이 있어요, 대학교 몰. 대학교를 다 갖다 몰아놨어. 근데 몽골의 대학교 몰은 만여 명이 다녀요. 국립대학이. 근데 이 학생들이, 몽골 사람들이 먹을 거는 없는데, 뭐는 하냐면, 자녀는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입학, 등록금만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학교에, 대학에 넣어놓으면 4년이든지 10년이든지 자기들이 벌어서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몽골 애들도 대단해요. 우리 한국인들만 이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테, 그 저기 몽골 지회장님 보고 그랬어요. 몽골 협회장님 보고. 그 몽골 몰, 그 대학교 몰 앞에다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1,000명 전도회를 합시다 그랬어요. 저 대학생들을 만약에 우리가 1,000명을 모을 수 있다면, 저 1,000명 중에 제가 지금까지 집회를 해보니까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 만약에 200명만이라도 침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해자니까 목사님이 뭐라냐면, 아유, 그건 불가능이라고. 아마 제일 많이 모이면 300명 모일 겁니다. 그래요. 300명.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저 혼자 오겠다고. 그래서는 한번 갔어요. 가서 거기 각 대학 지도자들을 좀 오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20명을 모았더라고요. 그 청소년 부장이. 그래서 20명을 밥을 아주 멋지게 사주면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오느냐고 물었더니, 대학생들이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USB래, USB. 아니, USB를 갖자고 그걸 갖고 싶어 하냐, 그게 몇 분이나 된다고 그랬더니 그게 없어가지고 숙제를 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이 뭐, 그러면 USB는, 컴퓨터도 없는데 USB는 주면 어디서 그걸 숙제를 하겠냐. 그러니까 도서실이나 뭐 PC방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USB 가지고 오지. 그 20명 중에 컴퓨터 있는 사람 손들으라니까 두 명이 손들더라고. 노트북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내가 노트북 10대 가져오겠다. 또 USB 500개 가져오겠다. 아이패드 200개 가져오겠다. 그러면 1,000명이 모일까? 그랬더니 아마 2,000명 모일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한 거를 제가 가지고 가는 거 조건으로 해서 극장을 빌렸어요. 1,000명 들어가는 극장을. 그리고 이제 강사를, 저는 건강 강의를 하지만 말씀 강의를 할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시고 갈까 하고 이제 거기 청소년 부장하고 이렇게 몇 명이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 대총회의 문지한 목사님을 불러달래요. 그래서 대총회의 문지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팀원을 20명을 데려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침례를 200명 목표를 했어요. 자, 보세요. 1,000명 모으는 거.
거기에 침례는 200명. 이 몽골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들어갈 물이 없어요. 완전 사막이에요. 그 침례해봤자 그러면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후드티를 하나씩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 침례받고 나올 때 후드티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씩 선물로 200개 성경 후드티 200개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몇 가지예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해. 예? 극장 빌려야죠. 저녁마다 밥 줘야죠. 한 끼 밥만 어디서 얻어먹을 자리 있으면 얘들은 모여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저녁마다 천 개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5일간 1,000명 먹을 도시락, 또 입을 옷, 컴퓨터 노트북 10개. 자, 그거 계산을 뽑아봤어요. 제가 입으로 공언한 계산을 뽑아봤어요. 한 합해 1년 예산이에요. 한 합해 1년 예산. 지금요, 한국 합해가 5개예요. 연합해 하나 있고, 아태지회 있고, 연합해 있고, 합해가 5개인데, 이 5개 합해가 3개가 적자예요. 충청합해, 영남합해, 호남합해 다 적자예요. 목사님들 월급 줄 돈 없어요. 안 나와요. 다 노인들이라. 저는 한국에 4년을 있는 동안 이번 주는 저 부산, 다음 주는 목포, 그 다음 주는 강원도, 저를 부르는 교회마다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전국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가보면 다 머리가 흰 노인들만 앉았어.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 월급이 십일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러니 목사님은 젊은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머리가 허예요. 그러면 이제 청년이라고는 목사님 자녀 하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고, 목사님은, 아들 같은 목사님이고, 또 그 청중은 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목사님이 가니까 금식을 하고 계셔. 10일 금식을 하신대. 그 추운데. 아니 왜 저만 왜 밥을 먹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회를 그만하자 한대.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실력 없고 이런데 백 좋은 애들은 다 서울로 가고 자기는 이렇게 시골로 내쫓았다. 안식일이면 봉고차 몰고 가서 노인 양반들 이렇게 실어다가 교회에다 놓고 설교하고 또 실어다 주고 이거를 4-5년을 하는데 인생이 한 두 교회 다니면 다 가는데 관두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서울에, 36중앙교회 큰 데서, 그 당회장 목사님 눈치 보면서, 그거보다 얼마나 자유롭냐고. 이렇게 있는 데서 사랑받고,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서 영어, 중국어로 좔좔좔 강의하는 거 연습하라고. 아유, 아태주의 목사님들도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고. 실력 있는 분들만 온 줄 알았더니. 이런 데서 연습하시라고 막. 그리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7일 안식일 예체린교회에서 최고의 이 권위, 격을 달리한 권위는 안수, 하나님께로부터 안수받는 목회자가 되는 그 영예야말로 최고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막.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영어, 중국어를 잘 하도록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번에 어디서 뽑혔다는 거야. 자기 동창 중에 영어, 중국어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었대. 가잖아요. 거기서 됐잖아요. 자, 뭔 얘기하다가 일이 빠졌지? 그래서 합회에서 1년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서울에 그 동서 합회에서 돈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해요. 5개 합회가 다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뭔가 이 깨야 되겠다. 네, 깨야 되겠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소신껏 전하지를 못해. 네, 그래도 참신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목사님들을 깨우고 네, 교회를 깨우고 막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 깨지려고 했던 교회는 이제 통회하면서 다시 연합을 하고 목회 그만두려고 했던 목사님은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합회가 1년 쓰는 예산을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 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아우 예산이 없어요 이러셔 세상에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책정하셨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그 한 해에 쓰는 그 선교 전도회에 쓰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 힘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극장을 빌린다? 꿈도 못 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갈 사람 모여라 했더니 20명이 모였어요. 남자 딱 여자 해가지고 반반씩 해서 20명이 모였고 발표를 했어요. 20명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 1000명 목표는 200명 침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뭐 써야 됩니다. 자, 이 예산에서 반을 내가 내겠습니다. 반은 여러분들이 나눠서 내십시오. 그러면 이거 가능하고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면 저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 대신 제가 반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만 불이 필요하면 10만 불에 5만 불을 제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불만 20명이 내면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감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 5만 불을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 이 짐이 무거운데 주님, 이거 천명 불가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하는데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주냐면 20만 원 줘요. 20만 원.